쭈니르, 안녕하세요. 쭌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미드 주도권으로 상대 정글 박스를 내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초반 미드 주도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 미드 챔피언 카운터 느낌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의 구도는 트린다미어 vs 제드이고요. 상대 정글은 사일러스입니다. 트린다미어 특성상 1레벨 혼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고 상대가 제드, 사일러스, 그앤이어서 저를 절대 못 잡기 때문에 대놓고 부시에 들어가서 사일러스를 찾아줬습니다. 사일러스를 개패주면서 밑에 시작하게끔 쫓아내줬고 그의 시간도 뺏었고 확실하게 늑대 체크까지 하고 미드를 갔습니다. 이러면 탑 주도권도 잡아줬고 사일러스가 밑에 정글 확정이기 때문에 1위 웨이브를 빠르게 푸시한 후 사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도 제드 vs 트린다미어라 확실하게 늦게 도착해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바로 칼레버린을 체크해줬고 지금 이 시간이 없으니 무조건 사일러스는 레드나 돌고복을 치고 있겠죠. 미드도 라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딱히 손해도 없어서 더 들어가줬습니다. 역시 레드를 치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시간을 끌면서 각 나오면 풀스패 쓰면서 따라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저희 정글이 4캔 먹을 시간에 사일러스는 2캔밖에 못 먹은 겁니다. 그리고 정글 랩차도 심해서 무무가 카정을 들어오면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제가 1, 2 웨이브를 밀었으니 3, 4 웨이브를 상대와 싸워서 밀겠죠? 그래서 바로 집 갔다가 3, 4 웨이브 박힌 걸 받아 먹어주고 제드가 집 타임일 때 그다음 라인을 밀고 밑쪽 정글을 가졌습니다. 사일러스는 무조건 위쪽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정글 먹다 죽었으니 밑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찾아줬습니다. 여기서도 상대 미드는 라인을 받아 먹어야 해서 못 오고 그애니 오더라도 드립을 해주면서 시간만 끌어도 탑 미드도 볼 수 있어서 머리 박으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다시 빠지는 척 해주고 사일러스가 그에 믿고 나온다면 다시 들어가서 잡아줄게요. 여기서 제드까지 올라와서 위험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드립을 성공하면서 사일러스 앞에서 처형당해줬습니다. 이러면 미드 탑, 정글 탑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라인을 밀고 철거도 타워 부숴주면서 상대 늑대나 칼부 체크하면서 사일러스 만나시면 따라가서 괴롭혀주시면 됩니다. 제드까지 붙었으니 살짝 빼주고 저희 정글도 붙으니까 바로 사일이나 맞들기 하시면 2대2 쉽게 이길 수 있죠. 사일러스한테 블루가 있으니 칼라볼이 먹을 거 예측해서 미리 가준 다음 칼보 어그로를 빼줬고 그거에 한한 사일러스가 저를 잡으려고 해도 저는 바보 연기 해주면서 아모모 쪽으로 빠지면 또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계속 미드 압박을 엄청 세게 해서 사일러스를 불러서 시간을 빼주고 탑바도 뒤에 사일러스 있는 거 뻔하니까 1을 아끼면서 연기해줬습니다. 이렇게 쉽게 피해주면 사일러스는 캠프도 못 돌리고 미드만 봐주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 정글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제드가 계속 집을 안 가니까 빠르게 압박을 해줬고 사일러스가 와도 제드를 잡아주시면 상대 멘탈 터집니다. 그리고 사일러스 찾아서 죽여주시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의 구도는 판테온 vs 키아나, 상대 정글은 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초반 인벨에 들어가서 상대 정글에 미리 와드를 박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시작하는지 체크하려고 입니다. 탈리아는 블루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늑대를 먹고 칼라브리어 레드를 먹으러 오겠죠. 그래서 저는 초반 미드 주도권으로 1, 2 웨이브를 싸우면서 칼보 와드에 탈리아가 보인 순간 새끼 쓰면서 빠프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레드도 올라갔죠. 이러면 똑같습니다. 상대 미드는 받아 먹어야 해서 못 오고 상대 탑은 오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하고 탈리아만 있는 거죠. 만약 여기서 시간만 끊어줘도 저의 정글은 니달리아 캠프 차이가 나고 카정을 들어오면 탈리아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탈리아를 끝까지 따라가줬고 제가 올라온 순간에 탑이 싸우네요. 바로 나를 잡아줬습니다. 탈리아도 커버치도 왔지만 1렙이고 캠프도 2개밖에 못 먹어서 완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캠프를 많이 먹은 니달리가 상대 정글에 카정을 가버리면 탈리아는 죽거나 밀려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1, 2 웨이브를 밀고 갔기 때문에 3, 4 웨이브를 받아먹고 또 1, 2 웨이브를 싸워서 밀고 탈리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지금 니달리가 위쪽이기 때문에 저는 밑에 바위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탈리아가 위에 보였네요. 이러면 부시에다가 미리 와드해놓고 미드라인을 밀어놨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탈리아를 잡았다면 이 게임도 끝. 여러분들도 후픽일 때 상대방의 챔프를 카운터를 치고 주도권으로 이렇게 굴려보세요. 게임이 완전 쉬울 겁니다. 지금까지 쭌베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